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목요일 증시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2시 반으로 알려졌죠. 정부의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이제 또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어제 발표된 8월 고용 지표가 또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정부의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약발은, 실효성은 별로 없지 않냐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은 급등하는 부동산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좀 잡고 또 이 서민들이 주거의 안정을 좀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대책이 좀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SK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를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리포트 중에 일본은행 BOJ가 어떤 결정을 할 거냐. 9월 18일부터 19일 예정이죠. 통화정책회의.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미국의 FOMC만 거의 위주로 몇 년 그렇죠. 동안 봐왔었는데요. 예. 저는 9월에는 BOJ도 동반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본의 상황이 조금 재미있는데 예.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에 경제가 좀 좋아지긴 했는데 최근에는 예. 오히려 좀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냥 일본은 지금 해왔던 것처럼 양적 완화를 할 것 같은데 예. 일본은행이 지난달에 있었던 BOJ부터 긴축에 약간 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금리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이득을 보는 비즈니스다 보니 님이 하락하게 되고 수익성이 악화돼요. 님이라는 건 NIM, 순이자 마진이에요. 네. 예대마진이라고 통상 얘기했죠. 예. 예대마진이 너무 낮아져서 일본은 이게 굉장히 골칫덩어리인데 골칫덩어리인 거를 넘어서서 일본의 지방은행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적자입니다. 일본, 네, 예. 일본 내부에서는 이거 줄도산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자극적인 전망까지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은 경제 지표가 약간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약간 어거지로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지금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까지 구간을 정해놓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마이너스 0.2부터 플러스 0.2까지 좀 넓히자라는 얘기가 지난번 회의부터 나온 상황이고 전 BOJ 의장은 플러스 0.4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미국의 국채금리가 3%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뭐 0.1%, 0.3% 굉장히 낮은 금리이긴 하지만 예.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서 그동안 공격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해왔던 주체, 중요한 주체였다라는 걸 감안하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9월 말에 FOMC가 예정되어 있고요. 9월 중하순에 BOJ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서 월가에서는 특히 9월에는 썸머랠리 이후에 장이 좀 안 좋았어라는 우려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센티먼트에 대한 악화 그리고 BOJ, FOMC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예. 저희 9월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BOJ는 그 금리 정책 외에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네. 예, 그거를 좀 줄인다든지 네. 아니면 인위적으로라도 예대마진을 넓혀주기 위해서 금리를 좀 올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번에만 나온 건 아니고 한 달 전인가요? 뭐 한번 네. 나왔을 때 네.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표현되는 일본에서 거의 이자 없이 펀딩한 돈으로 미국채에 투자했던 돈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조금 출렁거렸던 적이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예, 정확합니다. 예, 그렇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BOJ 회의 이후에 0%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일본 국채 금리가 예. 한 15BP 정도 하루에 급등을 한 이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언와인드 다시 되감아질 가능성이 예. 좀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일본은행은 사실 위기 08년 위기 이후에 계속 돈을 풀었어요. 근데 지금 좀 저희가 다시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9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는 엔화가 초강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밖으로 돈이 나가기보다는 일본으로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흐름이었고 지난 한 3년간을 돌아놓고 보면 높으면 120 엔달러가요. 예. 낮아도 105 정도. 그러니까 엔화 약세였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미국이든 신흥국이든 외부로 투자하기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좋은 조건은 그 물론 이제 일본 금리는 항상 낮지만 네. 그것도 굉장히 낮아야 되고 네. 그리고 엔화 약세 국면이어야 좋은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와인딩 된다라는 거는 일본으로 환류하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엔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거니까 네. 엔 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여지는 거네요. 네, 일정 부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본에서 자금이 막 빨아들어지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예.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좀 경계해서 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떤 해외 부인들의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달러로 해서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데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전통적으로 보면 비극 안전 통화 정도 그러니까 뭐 호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들어가 있죠. 저희가 사실은 그거는 네. 트래킹은 시도는 해봤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규모라든지 투자한 데는 좀 추적하기는 어렵긴 한데 네. 아마 아주 그 뜬금없는 신흥국부터 미국 국채까지 다양하게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뭐 생각입니다. 꼭 채권에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네. 있고 할 텐데 물론 성격이 자금의 성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미국의 어떤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모드만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뜬금없을 수 있는 BOJ의 어떤 은행을 건전하게 해주기 위한 어떤 조치로서의 긴축성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금융시장에 여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9월 18일, 19일에 네.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어떤 입장을 낼는지요. 자,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애플, 아마존은 이미 뭐 작년 기준으로 1조 달러, 네. 뭐 애플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뭐 구글이 이제 창립 20주년, 근데 창립 20주년 몇 개 안 됐습니까? 한 50년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정말 얼마 안 돼요. 구글은 얼마나 돼요, 시총이? 1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게 빵 회사들인데 네. 크게 봐서 네.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요즘은 사실은 이게 빵 중에 페이스북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죠? 네. 한 저희가 빵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 1년 반 정도 예. 월가의 굉장히 큰 띠으로 이제 봐왔었는데 지난달 정도부터 새롭게 등장한 단어는 마가라고 예.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예. 요 네 개만 더 추려서 이제 얘기를 그렇군요. 하고 있고요. 예.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이 컨텐츠나 SNS 기업들도 참 좋지만 넷플릭스하고 아마존하고의 외형, 그러니까 매출액 예. 차이가 15배나 차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더 크고 더 확실하게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주식들로 자금들이 쫙 쓸려가고 있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올패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흥미진진한 분석 대상인 것 같은데 네. 1970년대 이후에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 예. 엑슨모빌이었을 때도 있고 GE였을 때도 있고 예. 지금은 애플인 예. 건데요. 1990년대 후반에 시가총액 가장 큰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그렇죠. 같이 상위에 있었던 기업들은 지금 사실상 도산한 기업도 있고 예. 사명이 여러 차례 바뀐 기업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시가총액 3, 4위에 굉장히 수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마가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우리가 워낙 일상적으로 이제 쓰던 네. 제품이고 하니까 아 이게 뭐 이렇게 첨단일까 이제는 뭐 20년 전엔 제일 첨단 기업이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튼튼하고 네. 또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구글에 비견할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좀 대단한 기업이다 이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저희가 흔히 뭐 윈도우상에서 그렇죠. 워드나 예, 엑셀 예. 이제 이런 거를 예. 위주로 해서 예전에 반독점으로 되게 고생을 했다. 이제 예.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관련한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 하지만 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클라우드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데이터를 저희가 가상의 공간에서 그렇죠. 저장을 하고 예.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데이터 관련된 분석도 해서 솔루션도 제공해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을 저희가 묶어서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지금 아마 인더스트리로 분류할 수 있는 데서는 클라우드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 시장,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 1위가 아마존이고요. 그렇죠. 네, 33% 정도 예. 하고 있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네,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된 상황이고 한 17% 정도. 구글은 그거 안 합니까? 구글은 3위입니다. 네, 세 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섹터에 있는 플레이어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마존은 네, 네. 사실은 이 온라인으로 네, 책을 맞아요. 팔던 회사였고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 소프트웨어 회사고 네. 또 구글은 포털 회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게 사실 전혀 다른 생태계에 있는 회사들이 하나의 인더스트리에서 1, 2, 3위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 우리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마가가 뭐 돈도 잘 벌고 아까 외형도 되게 성장이 빠르다라는 예. 말씀 드렸지만 애플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그러네. 1, 2, 3위인 네. 거고 예. 클라우드가 이런 단어를 저희가 들은 지 몇 년 됐으니까 약간 예. 슬로우해지지 않았을까? 네. 하지만 매 분기 매년마다 20% 넘는 성장을 하고 있고 예. 제일 점유율이 높은 아마존만 하더라도 매 분기 40% 이상의 성장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점유율은 아마존에 비해서 밀리지만 성장률은 7, 80%나 돼요. 그렇군요. 네. 예. 구글도 사실은 우리 이 인터넷 쓰시는 분들은 우리 네.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말도 네. 많이 쓰니까 네. 좀 덜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뭐 이제 검색 엔진 네, 1등 기업인데 여기도 약간 성장의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했었는데 그런데 뭐 M&A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했는 모양이에요. 유튜브가 여기 자회사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더군요. 네. 아까 페이스북 좀 주춤한 거 아니냐 예. 이제 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SNS나 콘텐츠를 보는 이 플랫폼들을 예. 조사를 해보면 페이스북이 압도적 한 6, 70% 북미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차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그렇죠. 합했을 때 거의 50%까지 뭐 놀라운 숫자긴 합니다만 50%까지 낮아진 상황이고요. 예. 유튜브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TV에서 콘텐츠 보는 것도 북미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1위이고요. 예. 최근에 약진하고 있는 건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너무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예. 더 클 수 있을까? 라는 그러니까요. 의문이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못하지만 예. 여전히 3위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가요. 저희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나오신 홍춘욱 박사도 최근에 유튜브 아시죠? 네. 네. 그리고 뭐 실명을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은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굉장히 인기 있는 DJ도 그 인기 있는 아나운서도 네. 그걸 그만두고 본인의 유튜브 계정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분도 네. 있고요. 지금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유튜브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에게 저희가 계속 좀 출연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워낙 콘텐츠도 좋으시만요. 좋지만 네. 저희 유튜브를 편집해서 올리면 네. 조회수가 따따닥 저희가 볼 수 있게 나오는데 조회수가 높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라는 네. 게 사실 이 방송 콘텐츠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생태계의 변화를 지금 네. 하고 있고 네. 무슨 동물이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어린 아이가 나오는 아주 단순한 네. 유튜브 화면인데 이걸 외보지하고 보는데 조회수가 뭐 천만 명 이렇게 되는 것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저도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는데 약간 사진이나 그러니까 예. 본인의 어필이랄까요? 예.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일방향적인 부분이 이제 많았다라고 한다면 예. 유튜브는 거기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하고 예. 다양한 콘텐츠를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특히
뭐 이렇게 뭐 고양이를 본다지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지 예. 약간 흥미 위주의 것들도 있지만 예. 코딩을 배울 수도 있고요. 외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통계를 배울 수도 있고 약간 전문화적인 컨텐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가 대학 강의도 유튜브를 그러니까요.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 굉장히 전문성부터 신변 잡기라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튜브가 좀 더 확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러니까 요즘 뭐 저희 세대는 아직도 뭐 포탈 검색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만은 젊은 친구들은 그 그냥 뭘 검색할 때도 그냥 유튜브 가서 검색하는 그런 빈도수가 더 넓어진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마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중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기업 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커 보이는 기업을 굳이 하나 뽑으라면 여러분들이 네. 아마존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존이 일단은 지금 가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워낙 독보적인 점유율을 하고 있다 보니 네. 거기서 당장에 돈을 벌어들이는 예. 부분도 있을 거고요. 단순히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거기서 이제 다른 기업으로부터 돈을 버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 저희가 구글이 사람들이 검색도 하고 맛집도 찾고 여러 가지 정보도 찾으니까 데이터가 많아서 강력한 기업이다 될 거다라고 그렇죠. 전망을 하는 것처럼 예. 아마존도 그런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힘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을 해서 결국은 구매로까지 연결을 하는지 아하. 본인들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아마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하는 비즈니스들, 디즈니가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스피커.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돈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존이 되게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글이 이제 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안드로이드 베이스에 네. 뭐 그렇게 해서 와 이게 이러면 삼성 스마트폰을 팔면 팔수록 네. 뭐 구글 쪽에 데이터는 쌓이는 거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2, 3년 전에 굉장히 네.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이 그 분야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침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또 재평가할 수 있다. 온오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온라인으로 큰 회사인데 네. 오프라인 쪽으로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모습들도 다른 그 마가 속해 있는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 아닐까요? 네,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다른 기업을 상대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개별 예. 저희 컨슈머도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릅니다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잘하고 있긴 하지만 엄청 다양한 사람들을 예.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B2C 역량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시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뭐 익히 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대형 기업들입니다. 많은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각자 도생으로 하고도 있고 또 클라우드 비즈니스 같은 거는 이 네 개 플레이어가 물론 애플은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만은 경쟁하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 하물며 삼성 같은 하드웨어가 강한 기업들도 향후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는 고려점이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오랜만에 모셨으니까요. 간단히 미국 증시 전망하고 네. 우리나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원달러 환율 얘기도 조금 섞어보겠습니다. 네. 향후의 주식시장 최근에 신흥국 불안 예. 그리고 선진국들의 긴축 반면에 미국에서는 마가가 됐던 팡이 됐던 선두기업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수익성 성장을 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이 다 더해져서 결국은 가장 확실해 보이는 미국 주식의 밸류를 더 높여주는 흐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살까 삼성전자를 살까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예. 한다면 최근에는 미국 주식으로 거의 자금들이 좀 흡수되다시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까지도 최근에 그랬지만 저희는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가속될 생각을 거다. 해요. 그래서 신흥국들이 이번 주에는 조금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안정될 수도 있지만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 그리고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은 저희는 길게 보면 내년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질문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 신흥국 주식에 비해서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좋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의 상승세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마가기업이나 빵기업들의 빵기업들이 주도하는 나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신흥국 주식의 부침과 관계없이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금 질문이 다른 거죠? 네. 저는 신흥국이 불안하지 않아도 예. 미국의 주가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신흥국이 불안하면서 오히려 미국 주가가 더 높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글로벌로 이렇게 투자를 해놔 지금까지 글로벌 예. 투자들을 이렇게 쫙 펼쳐놔서 투자를 해놨는데 최근에 신흥국을 보아하니 하루에도 환율이 20, 30%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건 그 선진국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진 건 맞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돈을 그냥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터키, 아르헨티나 이제 몇몇 나라들만 문제이지만 예. 일단은 의심 섞인 눈으로 신흥국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미국 주식은 그냥 두어도 괜찮은데 여기서 돈을 빼서 추가적으로 네, 미국 자금이 수급도 좋아진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국 주식엔 좋지만 다른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군요. 상황일 수 있는데 네. 그러한 흐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은 주식은 물론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예. 예전에 비해서는 강한 펀더멘탈도 일부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20원, 1110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 리만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전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갈 때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로 간 그렇죠. 큰 나라였거든요. 예. 그런데도 환율은 1,500원, 1,600원 갔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환율은 굉장히 솔리드한 거네, 현재.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아직 진행되진 않았지만 뭐 1,200원도 안 가고 1,100원 후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아주 제한된 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한국 원화 채권에 대해 계속 수요가 있는 걸 보면 한국은 성장성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예.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합격점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 주식 투자자한테는 아픈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맞습니다. 네, 한국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성장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건 우리 주식시장의 토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가 전반부에 계속 말씀해 주신 미국 주식시장 또 미국의 이 IT 공룡들의 주도력이 전혀 훼손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면이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대목이네요. 자, SK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